기쁘고 사실 현대가 결코 상대하기 쉬운 팀이 아닌데 저희 선수들이 좀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지고 있을 때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 제가 시즌 때 한 번도 현대를 이기지 못했는데 3.3점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리고 본배구의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우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이 들었어 그 말을. 뭐 한 20대 뭐 한 중반에도 뭐 전성기였고 뭐 20대 후반에도 전성기였고 30대 때 잠깐 왔었다가 막 많아.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몇 해 전성기가 아니라 그냥 전 늘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코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뭔가 저희나 한국한테 분명 부담이 되는 경기일 거예요. 우리도 부담을 느끼겠지만 반대로 한국도 부담을 느낄 거고 그냥 저희는 지금처럼 코트에서 밝고 좀 웃으면서 그냥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코트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. 뭔가 꼭 이겨야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몸이 경직되고 또 실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쭉 해왔던 것처럼 자신있게 한번 잘 해보고 싶어요. 다음 경기 꼭 이길게요. 파이팅!